오늘은 전국 제1의 전통시장을 꿈꾸는 네토 전통시장의 김정문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 6월 1일부터 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면서요? 네. 이게 어떤 서비스인가요? 이제 저희들이 소비자들의 쇼핑에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물건 무거운 물건들 들고 가시는 것을 좀 우리가 배려해서 시장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차량을 좀 구입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배달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 5시 두 번 시간을 정해서 배송을 할 계획이고 소비자들께서 오셔서 어느 회원 없어든 가셔서 물건을 구매하셔서 배달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시간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배달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또 시작하려고. 어떻게 받나요? 비용은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뭐 저희들 부담을 드리지 않고 예. 저희 이제 회원들이 운영비에 아주 작은 운영비만 그냥 부담하면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부담해서 소비자들에게는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할 예정. 이 차량을 상인회에서 직접 구매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저희들 기금으로 예. 이제 순수 저희들 기금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 진행하고자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뭐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우리 상인회 회원분들이 시장을 살려보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 직접 예. 차를 구입하셨네요, 그죠? 예. 다마스. 네, 다마스. 안에도 한번 구경 좀. 예. 예. 여기에 이제 짐을 실어가지고. 차도 아주 좀 하는 게 아주 이쁘네요. 네, 이쁘죠. 예. 우리 네토 시장 아주 마크 있고 아주. 캐릭터. 아, 회장님, 그리고 사실은 이 배달하시는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그 구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렇죠. 한 7, 8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됐죠. 예? 네, 그래서 네. 이 전통시장에서도 배달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꿈이 조금씩 현실로 실현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카트 서비스라든가 쿠폰 서비스 그다음에 상인분들이 또 이렇게 친절하시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요. 실명자면서 예. 더 예, 친절해졌죠. 예예. 예. 지금 오늘도 비가 오는데 비 한 방울 안 맞고 쇼핑을 할 수 있고요. 예. 오늘 이 배달 서비스가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 또 시민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번 좀 홍보하실 말씀이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래요. 저희들이 예. 배달 서비스는 저희들의 편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이 차가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저희들이 배달 서비스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담 없이 저희들에게 배달 서비스를 요구하시고 저희들에게 시장을 이용해 주셔서 이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위생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품이 혹시 상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들은 그 상품을 상인의 사무실에서 모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상점에서 그 상품을 잘 보관하였다가 출발하기 약 5분 전에 모두 차량에 이제 다 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배달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마음 편히 놓으시고 저희들이 혹이나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서 예. 시민들에게 잘 아주 배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리 네토 전통시장의 배달 서비스 우리 김정문 회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